고창 출신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선봉장이었던 전봉준 장군의 동산 제막식이 고창에서 열렸습니다. 녹두장군 전봉준 장군의 동상인 의의 깃발 아래가 고창군청 옆에 세워졌습니다. 동상은 12인 군상으로 이루어진 조형으로 전봉준 장군이 무장포고문을 발표하고 결기를 다지는 모습이 밀도 있게 표현됐다는 평가입니다. 국내 대표 구상 조각가인 국경호, 강광욱 작가의 작품인 동상은 범국민 성금 모금에 군비가 더해져 총 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근대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만든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일깨우는 소중한 공간이 되길 기대합니다.